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막 위로를 받는 것,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서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영적으로 한번 힘을 다하려고 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힘이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우리가 마지막 하는 이 순간에 섰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을 쫙 빼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서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힘 빼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없이 한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봐야 합니다. 나는 힘을 주는 사람인가 힘을 빼는 사람인가. 자,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빼는 사람입니까? 네, 질문하면 아이고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세와 함께하는 아론의 영적 리더십 앞에 힘을 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장 슬픈 일 바로 이 시간입니다. 가장 슬퍼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반역의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고라와 그의 일당들, 고라의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라는 늘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요, 이 성막의 이 성막에 관련된 아주 성소에 관련된 물건들을 운반했다면, 특별히 고라 자손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당되는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아론과 모세와 사촌입니다. 자신은 레위 지파고 사촌이고 그렇게 백성들은 자꾸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모세보다 너는 나아, 아론보다 너는 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세나 나나 아론이나 나나, 늘 고라의 마음속에는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옆을 봐도 힘들고 오른쪽을 봐도 힘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꾸 고라를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르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장남인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 지파의 후손인 나단이라는 또 아비람이라는 인물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생각들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와 아론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으로는 늘 원망했습니다. 늘 원망했죠.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에 보면 너희는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은 다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들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서려고 하느냐라는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모세 너 혼자 왜 독재하느냐, 총회가 있는데 총회의 결정에 따라야지 어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대로 따르려고 하느냐, 왜 너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느냐, 왜 아론 제사장은 너 혼자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좀 하자, 우리도 레위 자손이고 너도 레위 자손이고 그런데 왜 우리만 너만 혼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입으로 원망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가만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 총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총회가 있으면 그 총회의 결정을 따라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총회의 일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니 백성들의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결국 지도자 고라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 또 함께하는 동조하는 르우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면서 그 말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재하지 마라, 독재하지 마라 라는 말로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습니다. 또 몸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모세가 고라를 불러서 그 일을 설득을 했지만 설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의 인물 가장 중심인 인물인 나단과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를 오라 가라 하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불렀지만 그 부름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이 모세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뭐냐 말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하는데 모세가 책임을 져야지,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도대체 우리를 오라 가라 하다니 너는 물러갈 사람이니까 우리를 부르지 마라 라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도자가 싫을 때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교회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독재하지 마라, 책임이 지도자한테 있는데 지도자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 하면서 불순종하고 그 일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교회의 모든 일들은 목회자와 지도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지도자가 그 일을 대신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비협조적인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라 자손은 명분은 참 맞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백성들에게 힘을 얻어서 비협조적으로 모세의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입으로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몸으로는 불순종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억울한 누명을 자꾸 씌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요,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그들의 나귀를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모세가 이런 일도 했다, 저 사람이 이런 일도 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으로 모세를 공격하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모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억울한 소문을 만드는 일에도 고라와 함께하는 일당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성토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도 알지 못하게 툭 넣은 말이 소문이 되어서 크게 크게 모세를 아프게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물며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사무엘까지도 자신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자신 사무엘조차도 자신이 결백하다고 말할 만큼 억울한 소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시달려 있음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따라 그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모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시니까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사명을 두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전진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후방에서 자꾸 입으로 원망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고 몸으로는 불순종하고 계속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가면서 모세의 사역을 자꾸 어둡게 하는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만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근거가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는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40년의 긴 시간 동안에 1년에 한 명씩 바꾸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바꾸어서 하면 불만도 없고 또 이 고라 같은 걸출한 인물들은 제사장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한번 시켜주고 지도자도 한번 시켜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참 좋을 것이다. 또 우리들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총회가 있지 않냐, 총회가 우리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총회가 있는데 이 총회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맞는 이야기다. 우리도 공동의회가 있고 우리도 당회가 있고 우리도 재직회가 있고 우리도 총회가 있으니 총회가 결정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결정, 아름다운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굳이 모세가 집중되어 서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있는데
오늘 고라와 그 일당들은 입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몸으로는 직접 불순종하고 비협조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모세를 아프게 하는 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교회와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아무리 귀한 직분처럼 보여도 직분을 받은 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필요한 비품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여 가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귀한 직분이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고 스트레스도 많고 고통도 많은 법인데 오늘 고라와 함께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주장만 하는 거예요. 르벤 지파의 자녀인 다단은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총의 장남이었는데 왜 내게는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것이냐 이겁니다. 왜 나는 이것이냐? 나는 사촌인데 모세와 아론과 사촌인데 왜 나는 이 짐만 지고 다니고 모세는 막대기만 지고 앞으로 뒤로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불공평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와 지도자의 권위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가 원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들은 내 친척이니까 내 친구니까 나보다 어리니까 나보다 경험이 짧으니까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과 동등한 관계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목장 안에도 목자를 세우고 회장을 세우고 기관장을 세우는 모든 일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도자의 의견을 따르고 그 지도자를 따라 한 해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장로님도 여러분의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선거를 주관하셔서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들은 특별히 시무 장로님들은 여러분이 가장 존귀하게 그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존귀하게 받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부서의 회장이 나보다 덜 똑똑하게 보이고 나보다 덜 이쁘게 보이고 또 더 많은 것을 베풀지는 못하는 것처럼 볼지라도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겠다는 거 억지로 하세요 하세요 해가지고 회장으로 세웠습니다.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나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랬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다가 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억지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든 일을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비협조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로 우리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과 함께하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뛰어난 인물이죠. 주목받고 있죠. 귀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도자는 올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행동에 대한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책망을 받을 때 자기가 뭔데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함부로 지도자를 대한다면 지도자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의 자기가 뭔데 우리를 오라 가라 하냐, 자기가 뭔데 오라 가라 하느냐 라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 그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야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요, 모세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게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을 거부함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정탐한 시간에 이 날의 시간만큼 40년을 광야에서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원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모세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다. 옛날에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우리가 가뭄이 탁 극심해지면 백성들이 막 욕합니다. 왕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가뭄이 왔다고, 왕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늘 왕탓을 하잖아요. 왕탓.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그들을 최선을 다하여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의 보고에 미리 긍정의 보고를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함으로 인해서 광야의 40년이 시작된 겁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당신 때문에 이렇게 광야에 고생하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지금 얻은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뭘 혜택을 보고 어떤 혜택을 보고 있길래 당신이 우리를 오라 가라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자신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아 삶이 어려운데도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늘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틈나면 부모 탓이요, 틈나면 부모 탓이요, 틈나면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조상 탓이고.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틈나면 남 탓하십니다. 네. 틈나면 남 탓해요, 우리는요. 틈나면. 그러니까 이 다단과 고라도 모세 탓하는 거예요. 모세 잘못이다. 자기들이 불순종해놓고 모세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고,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러니 물러나라, 독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걸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기가 넘어지면 어딜 칩니까? 땅바닥을 치면서 내치 이러면. 아기가 넘어졌죠? 누가 잘못이에요? 넘어진 아기가 잘못이잖아요. 너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래야 되는데 땅바닥 치면서 뗐지 이러니까 벽에 받았습니다. 그럼 누굴 잘못하고 있습니까? 벽을 치면서 벽 뗐지 이러고. 누가 받았어요? 아기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조상 때부터 계속 남 탓하는 훈련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여서 새 사람 새 일꾼이 되었는데도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동료도 있잖아요. 따르릉 따르릉 비껴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죠. 동료에다 보면요, 운전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데 노인이 우물쭈물하다 넘어지면 노인 탓이래요. 어릴 때부터 동료부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부터 계속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하는 훈련만 했습니다. 계속 남 탓이야.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부모 잘못 만났어 그렇대. 자기가 인생에 준비를 하지 않고 가문이 형편없어서 이렇게 됐대요. 우리는 늘 원망하고 남 탓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고라라는 인물도 남 탓 참 좋아하는, 남 탓 좋아합니다. 다단이라는 이 르벤 지파의 이 장자도 남 탓 진짜 잘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의 실수인데 모세의 실수로 은근하게 떠벌립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진짜 악습입니다. 이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아주 악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끊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미군들이요, 훈련하지 않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때는요, 누가 상관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대위인지 소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훈련 시작하면요, 철저하게 계급 중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철저하게 계급 중심으로 탁탁탁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 군인들에게 만약에 똑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라고 한다면 훈련 시작하면 콩가루 돼버립니다. 누가 누군지 훈련돼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위 훈련,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권위 있게 받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힘있게 전진해야 되는데 권위를 떠받드는 훈련이 없으니까 다 비협조적이에요.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뒷받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200만이잖아요. 200만. 200만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한마디만 해볼까요? 그러면 그 음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한마디만 해도 그 우렁찬 200만의 소리 때문에 기가 눌릴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누구 하나 모세에게 박수치고 격려하면서 모세여 힘내십시오, 힘내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시다 한 사람도 없어요. 비 오면 비 온다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암송치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가는 이 두 지도자 앞에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반기를 들고 공격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지혜와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분 때로는 나의 형편과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지. 왜 나만 책망하느냐? 왜 나만 미워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 속에 깊이 들어있는데 죄에서 떠나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생기겠습니까? 갈등 가운데 있는 상황에 서로 용서하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는 훈련,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훈련, 이 두 가지 훈련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지, 다 내 탓이라고 그래야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다 지도자 탓이라 그러면 그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모두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남 탓하는 거예요. 왜 가뭄이 왕 탓입니까? 가뭄이 있는데 왜 왕 탓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늘 탓만 해온 거예요. 누구의 누구 한 사람은 탓으로 고생을 해야 되는 구조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 우리 부모부터, 부모가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우리 목장의 목자에게 순종하고 우리 전도회 회장님에게 순종하고, 자 우리 회장님 한번, 회장으로 선출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나 회장이다. 뭐 부회장만 왔습니까 여기? 네, 한 분밖에 안 왔는데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여러분이, 저분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 기관에 세우신 지도자다, 여러분 그렇게 권위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7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요? 7일. 7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 권위의 인정 없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로 인해서 40년의 긴 시간의 어려움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세울 때 지도자가 똑똑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어리버리하든지 옳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력을 부여할 때 그 지도력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 에덴교회도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사용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을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광야를 돌아가게 하는 것도 모세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진노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욕 엄청 먹는 거예요. 250명의 지도자가 고라자성과 함께 했다고 말하지만 내심 마음에 동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아. 모세 혼자만 독점하고 있는